정치인의 나쁜 수사학이란 주제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물이나 사건의 이해에 있어서 앞뒤 정황상 이해관계가 사실관계를 앞서는 것을 정치적 수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 이해관계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냐 공적 이익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이해관계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면 우리는 보통 야합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사실관계를 조장한다든지 사실관계의 경중을 왜곡하여 사건에 대한 관심을 흐리게 할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공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 북한군의 군사적 동향이 수상적인 면을 확인했으나 그대로 발표했을 때 국민적 혼란과 이에 따른 수습의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발표를 미루고 북한 측의 군사적 동향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대적인 것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치를 먼저 취할 때까지 시간을 벌려고 발표를 미룬 이 행동은 공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발표 미룸을 탓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정치적 수사란 거짓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도와 이해관계의 종착이 어디로 향하느냐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실적 판단과 방향을 현재 시점으로 파악하고 평가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이 크고 힘이 있으며 정보력이 있는 조직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조작을 하려고 하면 힘이 없고 정보력이 없고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이나 조직은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정치적 행위라 하며 다수의 뜻을 모아 힘 있는 소수의 행위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들의 행위를 단죄하고 그들의 행위를 막으려 하는 일련의 행위를 여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사적인 이익을 위한 소수의 정치적 행위를 막기에는 법을 통한 방법과 여론을 통한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힘 있는 소수가 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 해결점을 쉽지 않고 그들을 견제할 장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의심이 가는 정황 속에서 그들을 구속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데 오랜 시간과 각구의 노력이 있어야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가 총리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수사는 검경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면서 사건을 장자연 사건 등으로 호도하며 지리멸렬한 결론을 내놓고 조직 간의 갈등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 정황 속에 검찰의 제19 감싸기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권력을 사유한 조직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 위에 군림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힘을 남용하든지 장자연 사건처럼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여론을 입막음하며 공권력을 뇌물과 입막음을 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 승리 정준영 사건, 김학의 법무차관 사건 등은 이런 정치적 행위와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보면 건실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행위와 수사가 난무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힘없는 다수는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무법, 무질서가 만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다수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를 낳고 이는 그들이 바라는 적은 힘으로 민중과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위치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을 하지 못하고 떠드는 사람들과 단체 기관이 많고 또한 이들의 시스템적으로 동조하며 같이 움직이는 조직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의 정치적인 성향의 방송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영의 논리로 여론몰이를 펼쳐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다수의 대중에게 자신들의 논리를 강요하고 자신들의 논리가 다수의 의견인 양 떠들며 다수의 의견인 우리를 따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언론기관에서 정제된 내용만 접했을 때는 그들이 떠드는 목적만 파악하면 됐지만 유튜브나 사설방송과 매체들은 사실관계와 진영의 논리와 인기에 약하는 방법을 뒤섞어 자신들의 방향으로 이끌려는 의도를 대놓고 떠들다 보니 이런 뉴스를 접한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대중은 혼란스러움의 염증을 느끼고 정권의 타락과 무능을 체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론조작과 정치적 수사는 이러한 목적으로 가서 여론이 자신들의 진영의 논리에 우세하게 가면 집권층이든 집권을 원하는 층이든 밀어붙이게 됩니다. 누가 먼저 떨어져 나가느냐는
다수의 힘과 관심이 없는 다수의 대중을 안드로메다로 보낼 수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추잡하고 더 자극적인 말폭탄을 쏟아놓는 조직이 이기는 경우가 많은 것은 자금의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여론의 향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여론몰이를 잘할 수 있는 세력이 만드는 세상이 되며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사상결단하는 전쟁대가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를 중후정치라 하여 민주정치를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앞서 사안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공익이 되는 판단으로 여론의 추이도 살펴야겠지만 여론의 호도에 휘말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옳고 그름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말씀드려봅니다. 이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